소스도 이제 고기 자체 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우러지는 맛만.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당면 대신에 뭐 떡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떡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이제 고기가 다 익고 당면이 다 익어지면 네. 이제 윤기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렇게 찰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팽이버섯. 네. 예, 그래서 뭐 버섯 좋아하시면 팽이버섯 말고 네. 이제 다른 버섯들도 골고루 넣어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면 당면이 벌써 익었어요. 아까 네. 다시마 국물 네.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네, 눌러붙지 않게 하면서 익혀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아. 이 담은 그릇이 또 독특하네요. 네. 예. 응? 옛날 도시락 그 통처럼 네모져가지고요. 예. 네, 느낌이 굉장히 새롭죠. 새로워요. 이게 예. 사기 그릇인데도. 아, 예. 자,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네. 요거 이제 한번 묻혀볼까요? 그럴까요? 자, 소고기 양념 볶음을 금방 만들었고요. 제가 오일이 좀 분리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더. 네, 한번 잘 저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기 빼신 재료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프리카 넣으시고 치커리, 네, 치커리 네, 넣고 양파 넣고 네. 이제 무침이니까 새우 부서지니까 좀 더 네, 있다가 다 무쳐서 네. 마지막에 새우 넣고 이제 살살살 네, 이제 하시다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 채소 무침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채소 무침 드실 때 우리 고추장 양념으로 주로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간장하시면 맛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 개운하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입안을 씻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죠. 예. 다른 뭐 고기 요리하고는 정말 꼭 잘 어울리는 이 야, 예. 채소들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쇠고기 당면 볶음하고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요. 네.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네. 노랗고 보시는 분들이 파란색 없는데 왜 파랗다고 그러지? 초록색을 파랗게 보내는 건 않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정확한 분이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높이감 있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네. 무침이니까 약간 이제 먹음직스럽게 수북하게 아주 그냥 빛깔이 너무 곱습니다. 네, 오늘 고기 요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채소 네. 무침, 새우 파프리카 네. 무침, 그리고 소고기 당면 볶음까지 두 가지 풍성한 요리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당면 볶음과 새우 파프리카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당면 볶음은 우선 불린 당면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소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피망, 양파, 당근은 곱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간장, 설탕, 청주,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은 다음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 10분에서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소고기를 넣고 센 불로 볶다가 당면, 당근, 양파, 피망, 다시마 국물, 굴소스를 넣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팽이버섯을 넣고 버무려 그릇에 담으면 소고기 당면 볶음 완성! 새우 파프리카 무침은 끓는 물에 새우, 소금을 넣고 데쳐 껍질을 벗긴 다음 반으로 저며 썰어줍니다. 파프리카는 가늘게 채 썰고 양파는 채 썰어 찬물에 담가주세요. 오이는 돌려깎기에 채 썬 다음 찬물에 담가놓고 치커리는 3에서 4cm 정도 길이로 썰어줍니다. 볼에 올리브유, 간장, 설탕, 식초, 소금, 후춧가루를 섞은 뒤 파프리카, 치커리, 물기 뺀 양파와 오이를 넣고 버무리다가 새우를 넣고 섞은 다음 그릇에 담으면 새우 파프리카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당면 볶음과 새우 파프리카 무침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주 든든하면서도 푸짐하면서도 상큼한 요리 두 가지가 함께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잡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고기 당면 볶음 그리고 아주 금방 무쳐낸
채소들하고 새우의 만남이죠. 파프리카와 새우 파프리카 무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요? 네.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당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것들만 들어있어요.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하고 양파는 아삭거리고요. 네. 당면은 쫄깃해요. 그리고 얘가 윤기가 있네요. 확실히. 네. 바지막 국물 넣으니까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약간 더 쫄깃한 느낌. 쫄깃해요. 네. 고기야 이거 불고기 양념이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맛있고요. 네. 진짜 뚝딱 만들어요. 잡채 같아요. 네. 오, 너무 맛있습니다. 굴소스 향도 들어가가지고 아주 색다른 느낌이 드세요. 그럼 이번에는 새우 파프리카 무침. 와, 이거 너무 상큼하네요. 네. 새콤하면서도 맞아요. 입안이 깔끔해지는 네. 느낌입니다. 집힌 솔도 너무너무 아삭하고 살아있어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여기 또 이제 오일이 들어가서 드실 때 훨씬 신맛도 있지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야채는 너무 맛있고요. 네. 새우도. 네. 그래서 짜지 않은 반찬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아주 그냥 고기 요리 먹고 나서 입안을 깔끔하게 하는 데는 이것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샐러드 네. 드레싱으로도 그렇죠. 응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샐러드 네. 드레싱으로 하셔도 되고 네. 뭐 채소도 다른 뭐 쌈채소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넣으셔도 되고 네. 예, 해산물도 뭐 다른 거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뭐 채소만 네.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뚝딱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요리 풍성하게 만들어봤고요. 내일 우리 한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푸짐한 한상 차림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하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중독성 있는 맛! 닭고기와 고구마를 매콤달콤하게 볶은 닭고기 고구마 볶음과 잠든 입맛을 깨워주는 향긋한 맛! 파릇파릇한 참나물과 달래로 만든 참나물 달래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